전 세계를 뒤흔들 꿈의 티켓이 열린다.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입장권 9월 5일 구매 시작.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안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. 1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.63으로 전월 대비 0.6%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달에도 전월 대비 0.2% 하락한 수치인 103.29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두 달째 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도 이번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.71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식품 등의 생활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.8% 하락했고, 신선채소와 과실 등의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7.5%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.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 가격이 11.4%, 귤이 31.3%, 배추가 46.5%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기록했고, 전기와 수도, 가스비는 전월 대비 1.9% 떨어졌습니다. 한편 어획량 감소 등으로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오징어는 전월 대비 5.5% 올랐고, 조개와 물고기류는 전월 대비 1.5% 상승했습니다.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.